네, 정청래 의원님. 아, 방송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에 참 돗자리인 정청래입니다. 네, 의원님 오늘 60% 어바웃이라고? 내가 최초로 어바웃이라는 말을 붙였죠. 야, 그랬더니 59.29. 네. 와, 참 짜증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ABOUT, about. 예. 이것은 뭐뭐에 관하여. 예. 라는 뜻도 있지만. 네. 약. 대략. 그렇죠, 대략. 예. 그래서 내가 about 60. 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숫자가 내려오긴 했어요. 59로 내려왔는데. 네. 그래서 현장에 또 시사타파를 보고 계신 시청자들을 위해서. 네네. 아, 그래서 60이라는 말은 하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about 60. 네. 네,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전 경선을 전부 거의 다 맞추셨는데 그냥 통밥으로 맞추셨습니까? 아니면 여태까지 정치 경험에 의해서 분위기만 봐도 알겠다 이런 거였어요? 이거는 굉장히 비과학적인 분석이죠. 그렇죠. 신이 내려주시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우주의 기운도 모으고, 네. 그리고 이제 점도 치고, 네. 그리고 막 숫자도 써보고, 예.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완전히 비과학적인 분석인데, 네. 과학보다 더 정교하죠. 때로는 과학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죠. 네. 55를 넘어서 58로 수렴될 것이다. 네. 내일, 네. 내일 되면, 지금 이제 55잖아요, 토탈. 네. 이제 58로 수렴된다는 것은 56부터 이제 58로 수렴되는 거잖아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58로 수렴될 것이다. 근데 이제 수렴이 되는 것은 이제 3차 슈퍼이크. 요것만 있으면 58로 수렴이 되는데. 네네. 권리당원 또 중앙대의원 이런 게 서울이 남아 있어서. 네. 아직까지 지금 숫자가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토탈 55잖아요. 네. 이걸 까먹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최종 집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최종 집계가 현재 55인데 의원님은 슈퍼이크도 네네. 어바웃 60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55에서 네. 56에서 57 구간을 네. 아마 거칠 것 같아요. 약간 그 58에서 조금 한 단계 낮추셨네요. 왜냐하면 네. 오늘 사실은 그 권리당원이 네. 60을 못 넘었잖아요. 네, 네, 네. About 60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 토탈도 About 58이죠. 의원님 그러면 사실상 오늘 경선으로 네. 모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끝난 것 같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오늘 끝났죠. 끝났고 지금 이재명 후보는요. 네. 집에서 수락 연설 지금 연습하고 있을 거예요. 아, 수락. 아, 그 아, 또 이런 시기에는 네, 네. 내일 11만 표를 얻으면 네. 결선 없이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면 경호원이 붙는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의원님? 이제 지금 수락 연설을 아마 준비하고 네. 읽고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궁금해요, 그게 진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 순간. 예,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순간.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대선 후보가 되는 순간. 네. 경찰이 지원이 나와요. 경찰 지원. 네네. 경호죠, 그게. 경호. 경호. 그리고 이 경호 팀에 들어가려고 굉장히 네. 노력들을 합니다. 아, 그 사람들이 또 청와대 갈 수 있습니까? 네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 이미 이제 경찰에서는 대선 후보, 경호팀 지원을 받았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요. 오. 그리고 이제 김남구 의원이 수행실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김남구 의원하고 이제 경찰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많이 목격될 거예요. 오. 네. 그리고 이제 이 경찰들은. 네. 경호요원이 되면 거기 이제 팀장이 있고요. 네. 보통 경찰서 과장 정도가 하더라고요.
예전에 보면 경정 총경 밑에 경정 계급이 이제 보통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를 이제 경호하는 게 20명?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마. 네. 그 다른 변화들은 어떤 게 있어요, 언니?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 위치가 많이 좀 바뀌나요? 사실상 당대표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인, 그러니까 대선 체제로 바뀌는 건가요?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라는 것은 당무 우선권이 있어요. 당무 우선권.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송영길 대표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고 중요한 당무 결정권이 이제 후보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초점이 이제 후보한테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당에서 뭐 후보와 관계없이 결정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의 의중을 존중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다 보면 후보가 아무래도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무 우선권이 생깁니다. 의원님 질문 좋지요. 진짜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당무 우선권, 그러니까 후보 체제로 이제 민주당 자체가 실질적인 당대표가 대선 후보가 된다. 이재명 후보가 되는 순간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당이 돌아갑니다. 왜냐면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니까 목표가, 네, 그쵸?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보통 보면 이제 당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이 되고요. 당 대표가 상임, 송영길 대표가 이제 네네네. 상임선대위원장. 그리고 이제 후보들로 뛰었던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후보들로 뛰었던 분들이 같은 급으로 상임위원장을 할지, 아니면 그 밑에 급으로, 예를 들면 상임수석위원장, 상임위원장, 그다음에 공동위원장 이렇게 되거든요. 대부분 공동위원장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동위원장은 최고위원급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총괄 본부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괄 본부장 산하에 한 10여 개의 본부가 있고요. 그리고 본부에도 원톱으로 상임 본부장이 있고 그 밑에 공동 본부장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의원들을 다 배치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전면전으로 가는 거네요. 완전 당 체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문재인 대선 후보 같은 경우도 당시 추미애 당대표잖아요. 당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자.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후보 캠프 진영에서 일했던 사람들과 약간의 마찰과 혼선이 있을 수는 있어요. 기존에 있던 이재명 경선 막 도왔던 사람들과 당 네. 마찰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얼굴마담급 같은 경우는 당 중심으로 가는 게 맞고, 실제로 일을 하는 실무, 여기는 집행, 이런 것은 이제 후보랑 손발을 맞췄던 사람들이 가는 게 좋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이요, 의원님.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시는 걸 보면요. 기존에 있던 그 경선 캠프는 다 물러나고, 새롭게 이제 총괄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본진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뭐 스스로들이 다 내려놓겠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당 중심으로 가도록 하겠다. 본인이 내려놓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사리 되는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모양새는 이재명 경선 캠프에 있던 분들이 다 나가는 게 예의죠. 우리는 백의종군 하겠다. 그렇죠. 저도 그런 게. 앞으로 당 중심으로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당대표나 이런 분들은 아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같이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양보하면서 양보한 분에게 다시 밀어주고. 이런 서로서로 이렇게 위해주는 그런 미덕이 좀 필요하죠. 의원님, 오늘 진짜 새로운 사실 알았어요. 경호 붙는 건 알고 있었는데, 당무 우선권이라는 건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한 15,000분 보고 계시는데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정청래는 무엇을 맡나요? 저는 요직을 맡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유는요? 왜냐면 뭐 이러저런 뭐 이유들을 대겠죠. 그래서 하여튼 뭐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 후보가 직접 저한테 뭘 맡으라고 했는데 밑에서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 후보는 발령을 냈는데 밑에서 발표를 안 해요. 그게 한 2, 3주 갔어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뭐 견제와 균형, 민주주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예. 자리에는 큰 욕심이 안 나고, 네. 그래도 저는 뭐 리베로처럼 알아서 잘 하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좀 역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님이. 자리를 맡는다고 역할을 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어차피요, 누가 뭘 맡는다고 대세를 크게 좌우하거나 그렇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청래 자리 욕심 좀 내세요라고 좀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데, 의원님 오늘 오랜만에 촛불집회 이후에 가장 많은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모인 현장에 나오셨는데요. 오랜만에 의원님 웃고 사진 찍고 그러니까 제가 더 기분이 좋았거든요. 오늘 현장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니, 제가 네네. 사실은 이제 분위기가 어떨까 몸소 한번 느껴보자, 피부로 네네. 해서 네. 갔고요. 갔는데 거기 나와 있는 분들은 약간 좀 격앙돼 있더라고요. 예. 양쪽 진영이. 양쪽 진영이 약간 좀 격앙돼 있는데, 아,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네.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얼마나 좀 속으로 그렇죠.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겠어요.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승자의 아량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개혁보는 민주당 원팀을 외치면서 이낙연 화이팅도 좀 외쳐줬어요. 그래서 저한테 네. 아까 이제 갔다 와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네. 원팀 거부 이런 문자가 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한 200개 들어왔죠? 그 정도 들어왔나? 하여튼 뭐 걔네들 그렇더라고요. 총 600명인데 200명이면 3분의 1이 행동했네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네. 속상한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신과의 협조에 의해서 이렇게 지지율을 맞추고 계시는데, 아니 정청래 오늘 의원님, 좀 놀랍지 않았어요? 또 그러니까 뭐가 오늘 있지? 경기도, 네. 그리고 대장동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총체적으로 오늘 경기도 선거 결과를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왜 이런 표심이 나왔는지 좀 분석을 한번 해주시죠. 대장동 부분은요, 네. 저쪽에서 공격하면 할수록 역풍이 분다고 그러죠. 지지층의 결집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왕자로 계속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양쪽 진영 코어 지지층은 더 결집하게 그렇죠. 돼 저쪽은 있고요. 고 청부고발 사주 사건 터지니까 또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지지자들이 투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경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내일 이재명 후보가 이제 본선 후보가 공식적으로 이제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좀 양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우리가 조중동 믿지 않고 언론 믿지 않지만, 정치 저간여층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확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지자들은 좀 낮은 자세로 이제 엄호하고 방어하고 이러는 게좀 필요하고, 제가 오늘 좀 느낀 게, 어느 캠프라고는 말하지 않겠는데, 제가 사실은 공개적으로 누굴 지지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공개적으로 어디 캠프에 완전 소속돼 있지도 중립이잖아요. 않고요. 완전 중립이잖아요. 그러면 지지자의 입장에서는 저한테 굳이 뭐 욕할 필요는 없거든요. 아니 그냥 같이 뭐 응원해주고 하면 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저런 거는 표를 오히려 더 까먹는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원팀으로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로서는 상대방에게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럼 오히려 표를 까먹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에 대해서 지지 강도가 나는 100인데 너는 왜 51밖에 안 돼? 그리고 막 혼내고 막 욕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인내력을 가지고 설득하고 이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지혜롭게.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제가 앞으로 할 건데, 요런 논리로, 지금 생각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좀 뭐랄까
설득해달라 뭐 이런 네. 거 있죠. 네. 이제 그런 걸 실제로 이제 해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지금. 네네. 의원님이 좀 앞장서서 한번 저희 시민들을 의원님 많이 응원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 뭐 화천대유가 이재명 거냐. 뭐 이런데 술 먹으면서 이런 얘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아 이게 이재명 거면 곽상도 아들한테 줬겠냐. 그렇잖아요. 그렇죠. 곽상도 의원이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과 문준영을 그렇게 괴롭힌 사람인데 네, 네. 화천대유가 이재명 소유라면 그 사람을 왜 줬겠냐. 그렇죠. 이러면 딱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이재명 거라고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렇게 논리적으로 한 포인트를 딱 이렇게 집어서 네. 얘기하는 이제 지혜가 좀 필요한 거죠. 네. 오늘 내일도 의원님 현장에 나오십니까? 내일은요. 네, 내일 이수진 의원님 나오신다고 하시던데. 청래당 천막을 쳤대요, 지금. 아, 청래당 총출동? 그래서 1-1 게이트 앞에 쳤다고 그러는데. 네. 개국본은 어디다 치는 거예요? 저희 개국본도 이미 5개 천막 쳤습니다. 아, 청래당 옆에 쳤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저희 네. 그 실무진들이 이미 다 쳐놔갖고, 어제 쳐놨어요, 저희는. 아, 그럼 청래당 걸 글리. 옮기는 게 쉬운 거예요? 다섯 개를 모르겠어요. 내일 가서 같이 하면 되니까요. 저희야. 아니, 그러면 예. 개국본 걸 다섯 개를 옮겨주세요. 어디로요? 다섯 개 옮기는 게 더 힘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청래당 쪽으로 옮겨야지 다섯 개를. 청래당 하나가 움직이면 되죠. 아, 청래당은 중심이니까 움직일 수가 없지. 그런데 예. 이수진 의원 내 오늘 전화했거든요. 네. 내일 좀 나오라고. 이수진 의원님 나오신대요. 그리고 정청래 옆에 딱 붙어 다니라고. 네. 그랬더니 오늘 나겠네. 참 이수진 의원 언니를 봤어요. 친언니. 이수진 의원님 언니가 있어요? 네, 송파의 당 간부입니다. 오. 최재성 의원 지역구. 오. 근데 오늘 갔는데. 네, 똑같이 생기셨어요? 저를 반갑게 막 이렇게 왔는데. 네. 마스크를 해서 얼굴을 저는 한 번도 안 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수진 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수진이요? 어디 이수진이요? 그랬더니 동작 이수진 의원 언니라는 거예요. 네네. 야, 근데 목소리가 똑같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의원님 저 이수진 의원 언니예요. 이수진 언니예요. 네. 옹알 화법. 그래서 내가 이수진 의원한테 예. 전화했더니 예. 모르고 있더라고. 아, 그 언니가 거기까지 갔냐고. 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내일 두 분 뵀으면 좋겠어요. 그 이수진 의원 자기보다 애국심이 더 뛰어나대요. 마지막으로 내일 결과 서울 몇 프로? 서울이요? 네. 서울만 딱. 서울은 경기보다는 비슷하든가 약간 하락. 그러면 오늘 59 정도 나왔는데 서울은 58, 57? 뭐, 아니 근데 내일 현장에서 그럼 제가 맞출게요. 아직 숫자가 안 내려왔어요, 의원님? 그리고 이제 국민선거인단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어바웃 60. 내일 슈퍼위크 3차. 네네네. 저는 오히려 슈퍼위크 3차가 좀 낮을 것 같은데. 58이잖아요, 58. 네네. 58인데, 3차 슈퍼위크는 이제 대장동 국면에서. 네. 이게 이제 투표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지역구 아니면 이런 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아 이게 대중의 심리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어떤 얘기? 이재명 후보가 네. 많이 이겨야 된대 이윤을 물었어요 했더니 딴소리 못하게 맞아요 저도 그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세균 후보님이나 김두관 후보님 그 무효표 처리한 것 같고 네. 또 분모가 줄어들었다 그거 갖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좀 그거를 다 합쳐도 50% 이상 나오고는 좀 압승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대중은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해요. 딴소리 못하게 많이 이겼으면 좋겠대요. 그걸 딱 보면서 네. 그게 이제 평범한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거든요. 네네. 야 어쩌면 국회의원들보다 국회의원은 그 생각 못하거든요. 국회의원들은 그 생각 못하는데 네.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이게 3차 슈퍼위크 네네. 예, 그러면 흐름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의원님 그래서, 내일 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내일 끝난다. 네. 내일은 당연히 끝나죠.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것을, 못 맞추는 국회의원들 많습니다. 여의도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그럼요. 네. 그래서 내일 끝난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문재인 후보만큼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재명 후보가 언제 한번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뭐 넉넉하게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송영길 네. 대표님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대장동 TF를 발족시킨다 그랬어요. 네. 이거는 이미 후보가 이제 정해졌다라는 그 가정을 하고 네. 그 이제 당이 전면적으로 여태까지 중립을 지켰었지만 전면에 네. 나서서 이제 언론과 저 국민의힘에 맞서서 싸운다 그러면 이런 TF가 조직되면 어떤 이로운 점이 있나요, 의원님? 이제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어떤 게 달라요? 대응한다 이런 네. 거고요. 어. 후보가 한 발짝 뒤로 옆으로 비껴날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당이 싸워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후보가 일일이 이런 걸 다 대응하려다 보면 네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어. 딴 일 좀 신경을 덜 쓰이게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당한테 맡겨놓는 거죠. 아, 그럼 이제 당의 어떤 진짜 전문가들이 모여갖고 언론에 반박도 하고 이거를 또 대치기도 하고 막 이런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큰판 게임을 하다 보면 지피지기면 백등 백승이잖아요. 네네.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재명은 뭐 후보 자격 없다, 뭐 한다 계속 공격해요. 네네. 마지막 클로징 멘트 하라면 아 이재명을 이길 사람은 접니다. 아.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된다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이재명과 이길 사람은 자기라는 거예요. 어. 그럼 뭐예요? 앞에 공격한 건 뭐냐고. 그래서 어차피 의도를 우리가 다 간파해야 되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은 말할 때 말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이 무슨 말을 할 때는 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TV 토론할 때 아, 당신은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거지? 라고 말하는 것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항상 우리가 예의주시하는 세 가지 기준점 팩트, 의도, 태도의 태도를 정치인들은 유의해야 되고 유권자들은 관심 있게 그 세 가지를 지켜봐야 된다. 의원님 좀 불편한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 불편한 질문 하나만 좀 드릴게요.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 불편한 질문을 아니 불편할 하세요. 수도 있는 질문 뭐냐면 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경험이나 역량이 이재명 현재의 대선 후보보다 이재명 정청래 후보님이 뒤지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청래 후보 아니 정청래 의원님 같은 경우에 코어 지지층도 있어요 나름. 근데 현재의 정청래와 이재명의 어떤 지금 굉장한 한 분은 대선 후보가 돼 있고 정청래 의원님은 아직 어떤 당직이나 큰 자리를 맡은 경험이 없으시는데. 네. 정청래 후보님이 이재명 후보님에게 배워야 될 점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솔직히? 오늘이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예전에 십몇 년 전부터 이제 이재명 후보랑 같이 이제 활동했던, 쉽게 말해 놀았던 동지 하나를 만났어요. 네네. 10년 만에 그 둘이 서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 이재명 후보가 나보다 먼저 나갈지는 몰랐는데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웃으면서 예. 그랬더니 그분도 웃으면서 네. 아니 제가 뭐라고 처음에 얘기했냐면 아 이재명 이제 출세했네. 대선 후보도 이제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근데 말이야 나보다 먼저 나갈지는 몰랐어요. 네 그랬어.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대구에 살고 계신 분인데 네. 그분도 이제 지역위원장도 하고 했던 분이 막 웃더라고요. 네네. 나도 정청래가 먼저 나갈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아, 그런데 예. 이 대선 후보나 대통령은요. 본인의 노력과 열정과 의지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이거는 시운이 있는 거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시대 정신하고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걸려서 안 되는 병이 있어요. 삐진병이거든요. 응? 그리고 올챙이병이고. 네. 아 옛날에는 나보다 이랬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좀 약간 좀 찌질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해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불편한 질문이 아니고요. 네. 어쨌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물론 저보다 저 정치를 늦게 시작했고 네, 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숱한 가시밭길을 혼자 힘으로 극복해 왔잖아요. 대단해요. 예. 이게 이제 이재명 신화예요, 신화. 이재명의 스토리텔링이고. 그러니까요. 이제 서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10년 만에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놀랍고. 예, 저도요. 야, 하나하나 숲을 헤쳐오면서 또 예전에 예를 들면 친노나 친문, 예를 들면 이런 뭐 제가 그렇게 구분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렇죠. 주류 언론 네네. 그래서 얼마나 홀대를 받고 얼마나 관시를 받았겠어요. 근데 그런 것을 하나하나 극복해 오면서 스텝 바이 스텝 하면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후보한테 막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좀 웃었어요. 야, 이재명 대단하다. 친명을 스스로가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누굽니까? 절대로 있잖아요. 네. 이 뭐라고 할까? 솔직히 말하면 정체성과 소신, 철학 이런 네. 걸 가지고 움직이는 분도 물론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 전혀 노선도 안 맞고 정체성도 안 맞는데 막 달려가서 속겠다고 막 하는 걸 보면서 제가 한 말이 예전에 이종원 PD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대선 후보는요 네. 지지율이 높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국회의원들이 막 와요. 그러니까 네. 지지율이 떨어지면은요 예. 가지 말라고 해도 가요. 네. 그게 이제 국회의원의 인심이거든요. 예예. 예. 근데 이제 갈수록 하나둘씩 더 붙더라고요. 이재명 예, 처음에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나중에 60명 정도까지 있더라고요. 그래 지금 한 60명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이제 내일 끝나고 모레부터는요 100명 넘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봐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의원님 네. 잘 도와주시라고 이재명 후보님 이런 얘기가 아, 있고 인정하는 정청래가 더 멋있다라는 글도 있네요. 사실 네, 아니 왜냐면 그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그렇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여기까지 이렇게 가시밭길을 헤쳐왔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지금 마지막 관문이 이제 대장동이에요. 지금 네. 대장동에 대해서 지금 숱한 포화를 맞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낙관적으로 보면 이 과정이 이재명 후보를 더 키우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검찰입니다. 그렇죠. 네. 네. 왜 걱정되냐면 이게 이제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대선에 개입할 그 건덕지가 많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면에서 한 가지 불길한 것은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검찰이 다 들여다보고 있지 않겠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검찰의 포위망 이런데 뭐가 지금 들어가 있을지. 네. 뭔가 누가 어떤 말을 했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검찰이 실제로 대선판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묘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죠. 저도 좀 그런 게 좀 찝찝해요. 네. 근데 이거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 그래서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네.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둘 다 뭐 소환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네. 왜냐면 그리고 검찰이 또 힘자랑도 해야 되고. 그렇죠. 왜냐면 검찰은 수사권 있잖아요. 네. 기소권도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 라고 만약에 검찰이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얘기하기 어려워요. 이런 걸로 수사를 해야 된다. 네. 별로 내용이 없어도 별거 아니어도 수사라고 수사해보니까 아니네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검찰은 못 믿거든요 누구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종원 PD는 이 느낌적인 느낌이 어때요? 저는 한 지난주에 그 얘기했고요. 검찰이 네. 어떻게 보면 윤석열은 청부고발로 흔들 수 있고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화천 대장동 사건으로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누구를 선택할 수 있는
대선에 충분히 개입할 요건이 됐다라고 좀 불안한 느낌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예의주시해야 되고. 네네. 그나마 그래도 믿을 만한 게, 그 이명박근혜 정부 같이 어떤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그래도 우리 정부에서 임명하신 분들이라서 그나마 그렇게 대선에 깊게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은 좀 들어요, 그나마. 그 검찰은 딴 동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 상관없고요. 네네. 그리고 본인들의 힘자랑. 진짜 힘이 있어요, 검찰이. 그렇죠. 공수처도 그렇고. 아니 별거 아닌데. 아니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 아니 그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만으로도 치명타가 되니까요. 예. 뭐 그럴 수 있죠. 예. 예. 근데 이제 대선 후보가 되면 이제 함부로 그럴 수는 없겠는데 뭐 명백한 뭐가 있지 않고서는. 네. 그냥 망신 주기로 하기는 좀 어렵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이제 지나가는 과정에 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대선 후보가 됐다는 것은 네네. 어쨌든 이제 본선에서 승리 전략을 짜고 가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죠.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재명 후보님이 이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거랑 정청래 의원님의 가장 좀 차이는 용기에서 있었다. 어떤 네? 용기의 차이다. 전용기요? 용기. 용기? 예, 우리 정청. 아니. 정청래 의원님도 좀 과감한 용기가 좀 필요한다. 너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맡으시려고 한다. 아니, 그러지 않은 게 너무 용기를 냈더니 컷오프를 나가잖아요. 컷오프 상태에서 뭐 하기는 어렵잖아. 제가 그때 컷오프 됐을 때도 당대표 나가라고 많이 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 운대가 안 맞은 거고요. 수 없는 당대표다.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면 안 된다고 파이어. 그 김종인 할배한테 좀 정말 억울하게 당한 거고 진짜 역사상 가장 억울한 컷오프였으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네. 그때 컷오프가 안 됐으면 3선이고 지금 4선이잖아요. 네. 그러면 뭐라도 했겠죠. 그렇죠. 당대표 도전하고 이런 원내대표까지는 했겠죠. 제가 보면. 어쨌든 의원님 할 일, 역할이 많으니까요. 네. 네. 어쨌든 감사드리고 내일 꼭 뵀으면 좋겠고 오늘 네. 여러 가지 분석 듣다 보니까 아주 말끔하게 해산되고 아주 당무 네. 우선권 경호 네. 뭐 여러 가지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한 말씀만 드리면 네. 멘트로 네. 이종훈 PD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예. 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이유는 바다가 강물보다 더 넓고 더 깊기 때문에 강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이 있기 때문에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거다. 바다 같은 마음으로 정권 재창출에 총진군하자. 좀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큰 마음으로 품고 가자는 뜻이죠, 언니. 네네네. 네. 네, 지금까지 우리 정청래 의원님 오늘 현장에서 뵙고 여러 가지 예언, 정치 분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의 한 시간 하셨어요, 의원님. 네, 정청래 의원님이셨습니다.